자, 박지연 민주당 전대 출마 못한다. 비대위에서 예외를 허락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주 단박에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절차를 다 갖추면서 이렇게 통쾌하게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박지원 입장에서는 할 말도 없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김남국을 물고늘어 줬어요. 그러니까. 김남국도 뭐 한 달 만에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뭔 소리냐. 2015년 1월 14일서부터 이 땅에 있었다. 그렇죠. 사과는 안 해도 된다. 예, 너무 센스쟁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박지원의 워딩이 그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은 전형적인 이 정치 공학적 계산과 정치 투쟁의 워딩에 아주 제가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이게 박지원 머리에서 나왔다면 얘는 정말 그 교활한 친구예요. 그렇죠. 달고 다른 정치인의 그 언사였거든요. 예. 언사이자 언행인데 이게 만약에 본인 머리에서 나왔다면은 얘는 정말 그 영악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20, 30대 젊은 여성들 또는 젊은이들의 그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점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바타인 거죠.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이 두 가지 모두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그 박지원을 뽑은 이유 그 20, 30대 젊은이들의 그 생각을 민주당에 좀 전해달라는 대변해달라는 그런 그 최초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민주당이든 어디든 정치적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없어진 거죠. 용도 폐기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예, 저는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신선함들을 왜 이렇게 빠른 상황 속에 소진했는가. 이게 전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그 뭐냐면 저 손수조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손수조 씨가 맨 처음에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 자객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산 사상구에.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마치 손수조라는 친구가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같이 성장해 나갈 걸로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 뭐 하고 있느냐? 장례 지도사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예. 이게 뭐 그렇게 어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겁니다. 공천을 한번 받기는 받았어요. 2016년 한번 더 예. 받았는데 그 뒤에 바로 그 해 선거에서 장제원 의원이 사상에 출마를 하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당선되고 손수조는 낙선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다시 입당을 해버리죠. 예. 그러면서 손수조는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기회를 받았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손수조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은 일회용 공천이었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릴 친구. 그런데 지금 그 박지원 역시도 지금처럼 하는 행동을 하면은 이거는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지는 거예요. 이재명을 한번 그 저격하는 데 쓰고 버릴 일회용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수조의 케이스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겠지만 손수조 같은 경우가 자기 컨텐츠가 없는 그렇죠. 정치인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뽑혔고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리액션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세워놔도 떨지 않고 그리고 젊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져나가면서 신선한 어떤 발언들을 갖다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또 붐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냥 얼마나 그때 또 레거시 미디어들이 빨아줬습니까? 문재인을 이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참 이게 10년 전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문재인 당시 의원이 부산 사상에 출마를 하니까 손수조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생짜 신인을 앞에 내세웠어요. 이제 누구도 문재인을 상대로 해서 그 선거를 나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어디 그냥 그 한 명을 그냥 희생양을 삼은 거예요. 뭐 그 친구도 나간다 그러니 오, 그래, 너 나가 이렇게 해서 희생양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열심히 밀어준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나온 얘기가 손수조가 문재인 이길 거라고. 그러면서 망신 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문재인 후보가 손수조를 공격하는 순간 문재인은 꼰대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비판 자체를 못하게끔 봉쇄해버리는 효과를 가져왔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나왔을 때 상대 후보가 계속 깐족대고 네.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네.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이재명을 이길 것 같아. 그 친구 뭐 그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터뜨리고 다니니까. 여론조사도 네. 막 뽐뿌지라고. 자,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재명이 이제 결국에는 그 전국의 선거를 돕지 못하고 개항을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자, 이게 2012년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다. 그리고 맞아요. 그때 한번 썼던 손수조라는 인물. 근데 이 친구가 일회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자기한테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머리가 있다든지 정책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충분히 그걸 들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책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임기 응변에 강하고 이미지 정치에만 너무 그렇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 뭐 별거 아니잖아. 발언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발언만 하고. 네. 그리고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이벤트만 그렇지, 집중했고. 이벤트 중심에. 그리고 실제로 소통은 잘 안 하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회에서 그렇죠. 배제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장제원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실 자기가 그 문재인 후보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2016년에 그 제가 알기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수조는 자연스럽게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자기가 탄핵에 참가했다고 막 그 장제원도 그렇게 난리쳤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손수조라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자기 정책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주 그 명석한 두뇌 플레이를 그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정책을 보여주든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소통이라도 하든가 그냥 그 저격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저격수도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고 김남국 의원 뭐 한 달 만에 공천 받았다고 아니 일단 김남국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천 받은 거하고 당직 후보가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를 달라요. 맞습니다. 아니 김남국 의원이 그 사이에 지금 뭐 자기 당직하겠다고 설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제발 좀 설쳐달라 그랬죠 우리가. 네, 우리 좀 설쳐보라 그랬죠. 제발 그러니까. 좀 최고위원 좀 나가고 그러면 그 해보라고. 우리 그 김남국 의원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아니 그러잖아요. 근데 김남국 같은 친구도 많이 제가 많이 부족하고 이러는데 지는 뭐라고 말이야. 박지원 지는 뭐라고 그렇게 설치냐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번 그 박지원을 보면서 스토리는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분명히 정치권에서 자기 처신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팬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스토리와 팬을 가지고 뭔가 스토리와 팬만 갖고 저 정치 이어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책하고요. 일단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통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이 세 가지 제일 문제.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이 스토리가 자기 스토리인지가 좀 애매해.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불꽃팀에서 불꽃팀 자체가 이 박지원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불꽃팀이 여러 명이 있고 그중에서 박지원 한 사람이 노출이 됐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그 외 다른 사람들은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출을 안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노출이 된 박지원. 자, 그러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계속 노출해라 라고 한 것이었고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박지원 씨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정계까지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과연 자신의 스토리이냐 아니면 남의 스토리 아니면 공동 창작물인데 자기가 단독 창작물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냐라는 문제도 있겠고 스토리는 있는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선한 젊은 청년 이어내야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도 노회한 꼰대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책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남이 시키는 지금 보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따라 남이 말해 남이 입력해준 말을 그냥 자기가 해서 리플레이만 하는 그런 식의 정치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당장 일회용으로밖에. 한 번밖에 한번 쓰고 버리는 폐기되는
용도를 피하기 어렵죠. 그런 운명을 피하기 어렵죠.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이 그 공천받기까지의 그 당원 기간 이런 거는 그냥 당 사무처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제가 김남국 의원이 공천받는 기간을 아, 그 과정을 알아요. 아유. 맨 처음에 동작을 네. 갈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안 돼가지고 강서로 갔잖아. 그래, 예. 금태섭하고 싸움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금태섭이 그 비열한 짓을 해가지고, 사실 김태섭이 그렇게 아웃될 사람이 아닌데, 김남국한테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웃된 거잖아요. 아니, 당당한 게 같이 경선했으면은 금태섭이 됐을 거예요. 아, 됐을 그때 당시만은. 네. 지금 강선우 씨에 됐잖아요, 결국에. 갑자기 거기서, 당 찾아가가지고 깽판 치고, 웬 저격 공천 하냐고, 그냥 온 동네 막, 하면서 당을 저격하니까 당원들이 그냥 뿔따거나 버린 거잖아요. 특히 강서 지역 당원들이 저 자식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하고 소통도 안 하고 우리를 대표하려면은 최소한 지역의 그 민심들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맨날 중앙에서 플레이만 한다고. 중앙당 가가지고 플레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난을 욕먹고 그러다가 이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과정을 보세요. 그게 한 달짜리예요. 그 얼마나 그 다양한 그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네. 즉 그 실제로 맨 처음에 동작 을에 이수진을 넣을까 아니 동작 갑에 넣을까 막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중앙대 자리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가 거기 있으니까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을 넣는 게 그 나경원 이긴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수진을 넣는 게 유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돌려봤어요. 계속해서 그 과정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뭐 한 달 놀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몰라. 모르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듣는 사람이 딱 편중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누가 실수들을 누가 옆에서 찔러준 거야. 아, 김남국도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그 대상자 뭐 영입인재라고 이렇게 발표되기 전에 이미 당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부 종편에서는 무슨 영입인재냐? 원래 그동안 민주당에 있던 사람, 당에 있던 사람 아니냐고 공격받았던 게 김남국인데. 아, 그러니까 너무 안 봐. 그냥 김남국 쳐가지고 옛날 그 당시 그 기사 몇 개만 봐도 그냥 뻔히 나오는 건데. 그냥 김남국이 싫은 거야. 그냥 김남국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그 가지고 그냥 시비를 털었던 건데 잘못 털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일을 보도하는 언론들이에요. 네. 제목을 뽑을 때 그럼 같이 뽑아야지. 그렇지. 예, 근데 제목을 박지원 것만 뽑아놨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단히 그 언론의 그 특히 뉴시스 그 언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야, 그런데 진짜 김남국 의원이 대단한 거는 그 보좌관들이 김남국을 너무 사랑하거든. 너무 아끼고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진짜 잘해주니까. 좀 쪼잔하긴 하지만 진짜 잘해줘요. 진짜 잘해줘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출근도 하기 전에 저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해명 자료를 보내버렸어. 네.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가기 전에 이미 입장이 다 정리돼 버렸어. 그래서 자, 요 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짧게 올리고 만 거예요. 출근하기도 전에 실시간으로 신속 대응해주신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하는 의원도 처음 봤어. 아, 나 진짜 꼰대들이라면은 보좌관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도 잘했다고. 네, 지금 잘했단 말도 안 해. 보좌관 몇 사람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지 네. 알겠다. 아이고 참. 자 근데... 이제 그 박지원은 책도 낸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할 건지 정말 국민들이나 당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진짜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일부 무리를 위해서만 정치를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박지원 씨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자 출신이 장관 그 정치를 하든가 또는 기자 출신이 뭐 공무원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자 물 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박지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니 비대위원장 아니대 이제. 그 물부터 빼라. 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누가 정치 신인, 정치 입문한 지 몇 달 되죠?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초짜한테 당 대표를 맡깁니까? 당 대표를 맡긴 거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가는 정말 특혜에 해당한 경우예요. 그런데 그 특혜를 한번 입었으면 끝이지 한번 입은 특혜를 자꾸 달라고 하면 그건 생떼가 됩니다. 지금 박지원 씨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네가
비대위원장이었다, 당대표였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 그 물, 거기서 물을 좀 빼! 그래야지 일단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겁니다. 사실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너. 뭘로 네. 돌아갔다? 수습 기자 하려고 여기저기 원서 놓고 취준생 하던 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세요.